환자분은 발 수술하려고 페모랄러브하고 사진으로 불난 후에 수술하려고 하는데 특이 소견이 있어서 노말 베리에이션 소견이 있어서 교육용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게 판넥티아 크리스에서 딱 되면 초음파상에서 여기가 포스테리어고 여기가 엔테리어거든요. 위아래 역상이니까 얘가 티비알러브고 얘가 커먼 페로니알러브입니다. 티비알러브 컴퍼니. 그래서 황자 크리스에서 8에서 10cm 정도 프로시멀로 쭉 올라가면 요 정도쯤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이 이 티비알러브하고 커먼 페로니알러브가 만나요.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떨어져 있죠. 1인 정도까지도 흔히는 있습니다. 근데 더 프로시멀로 쭉 올라가면 어디서든 얘랑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죠.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면 이 커먼 페로니얼 러브하고 티비알 러브가 프로시멀까지 가는데도 안 만납니다. 예, 그래서 쭉 제일 내려오면 얘랑 다시 프로시멀 올라가 볼게요. 얘랑 프로시마 엉덩이 그 부위까지도 만나지 않고 따로 독립돼서 갑니다. 가장 근접한 데에서 얘랑 따로 블럭하고 블럭해서 사이팅 러브를 블럭을 하겠습니다. 따끔해요. 아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괜찮아요. 힘 빼세요. 다리 힘 빼세요. 다리 힘 빼주세요. 힘 좀 빼세요. 네. 자, 리거지. 리거지. 슛. 슛. 이시시 주입했습니다. 시시 주입했습니다. 6cc 주입했습니다. 8cc 주입했습니다. 10cc 주입했습니다. 12cc 주입했습니다. 14cc 주입했습니다. 16cc 주입했습니다. 18cc 주입했습니다. 20cc 주입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TBR 러브하고 커먼 페로니얼 러브가 따로따로 이제 블럭이 된 거예요. 커먼 페로니얼 러브하고 TBR 러브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예, 고생하셨어요.